자, 이번 시간은 120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공급자 금융에 관련된 사항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급자 금융에 부동산 신디케이트가 있죠. 자, 우리가 투자자, 투자자에서의 자금인데, 이 투자자는 다수가 되겠죠. 이 다수의 투자자들에서의 이 자금과 우리가 개발업자, 이 개발업자에서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이 전문성이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자금과 개발업자의 전문성이 결합된 이 투자자 집단, 이 투자자 집단을 우리는 부동산 신디케이트 또는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고 하죠. 자, 이때 이 개발업자는 건설 회사일 수도 있고, 이 니즈 개발업자는 개발 회사일 수도 있고 니즈 회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개발업자 부동산 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이 개발업자 자신이 신디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 투자자들은 투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죠. 회사를 조직 경영하지 않고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사원이고, 이 개발업자는 회사를 조직 경영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책임을 지게 되죠.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조직 경영하면서 우리가 관리,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국가인 경우에는 이 부동산, 이 신디케이션의 대표적인 형태가 요두 가지가 결합된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파트너십. 이 파트너십을 우리는 기업의 형태로 번역을 한다면은 합자 회사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 신디케이션의 미국에서의 대표적 형태가 바로 우리는 파트너십이고, 이때 자금을 모집을 할 때는 우리가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죠. 공모 방식. 개발 사업 규모가 작을 때는 개별 모집, 사모 방식에 한 개별 모집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 부동산 신디케이션을 우선 하나 확인했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21페이지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자, 요즘 뉴스나 신문에 많이 우리가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죠. 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이 파이낸싱은 금융이라고 번역을 하시고, 이 프로젝트 금융이죠. 그래서 앞에 PF를 따서 가끔 우리 PF, PF라고 약어로 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PF라고 하죠. 이 프로젝트 금융인데, 이 프로젝트 금융은 우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규모 PF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개발 사업에 적용을 하는데, 이 미국인 경우에는 우리가 유전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 PF 방식이 도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업주, 스폰서인 이 사업주는 이 개발 사업에 하는데 자금이 우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사업주는 일정한 자금을 출자를 해서 법인을 하나 이렇게 만들죠. 이 특수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이 특수 법인이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되겠죠. 자, 시행회사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 개발사, 뭐 유전 개발사업이라든지 아파트 개발사업, 도로 고속도로 개발사업, 항만 개발사업, 이러한 특정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위해서 시행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시행회사는 사업자는 전련됐다. 즉이 프로젝트 시행회사는 이 사업자는 별도로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이러한 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사업에서의 미래에 이 수익성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이 수익성, 그냥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의 수익성을 우리는 담보로 하여 이 프로젝트,
이 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서 회사채를 발행하죠. 회사에 채권을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럼 이 회사채는 인수를 우리가 하는데, 한 금융기관에 인수하면 너무 위험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회사채를 공동 인수하는데, A은행이 주 강사은행 되면서 다른 은행들과 협의해서 대주단을 결성해서 회사채를 공동 인수하는데, 이 회사채를 공동 인수하는 전략을 신디케이션 론이라고 하죠. 신디케이션 형태로 론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시행회사의 대주단은 이렇게 자금을 대출해주죠. 자금을 대출해줘서 우리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 회사채에 대한 이 상환의 재원으로 삼는데,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망할 경우에는 이 대주단은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가지는 자산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죠. 그래서 비소극 금융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소극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이 개발 사업의 일정한 부분 보증한 경우에는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우리가 두죠.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한소급 금융의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업주는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이용을 하고,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상에 부채와는 관련 없죠. 그래서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 사업주가 이미 대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이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또이 대주단은 우리가 자금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에스크로 계정, 위탁 관리 계좌죠. 에스크로 계정, 위탁 관리 계좌를 통해서 우리는 자금 흐름을 통제를 하게 돼요. 자금 흐름을 통제를 하죠. 자, 27회 시험 정답 지문 물었죠. 그래서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통제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PF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 봤고요. 자, 12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가 나오죠. 이 니츠죠. 자, 이 니츠를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 자, 이 부동산 이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 회사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2001년 2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통과되면서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한 제도가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를 부동산 투자 회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우리가 이 자기 관리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니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고, 또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문제는 우선은 이 개념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특히 우리가 최근에 한네번 출제된 게요 자기 관리가 네번 출제했죠. 그럼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 여러분이 이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떻게 돼?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 형태를 보면은 또 회사 형태를 보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이 실체 회사를 말하고 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paper company인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 명목회사죠.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paper company, 명목회사를 말하죠. 자, 그리고 부동산, 우리가 이 설립 자본금 보게 되면은, 자, 27회 시험에 또 정답지문으로 물었죠.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 5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자, 원래 또 정답을 물었죠. 자,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 여기는 3억 원입니다. 바뀌었다는 걸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의 최저 자본금이 여러분이 제10조에 우선 나오는데,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다? 우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70억 원 우리가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가 각각 50억 원 이상이어야 되겠죠. 자, 요 관련해서 이 기본적 개념만 우선 확인을 했는데, 이 니츠의 개념이죠. 니츠는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죠. 그래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투자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다. 직접 투자가 아니다. 이 여러분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하죠. 그래서 간접 투자이면서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 투자하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는 니츠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이 법조문이 우리가 가끔 출제되는데, 이 법조문에 관련된 사항은 기본서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로 하고,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 펀드도 뭐가 된다? 이 부동산 펀드도 우리는 바로 간접 투자 상품이다. 펀드는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7페이지로 오면은 부동산 이용인데, 거기에 최유효 이용 개념이 나오죠. 자,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우리가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이죠.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죠. 자, 알프레드 마샬은 이 최유효 이용을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우리가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문적인 이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용 방법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에 우리가 집약도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자, 여러분 지대 이론에서도 우리가 한번 용어를 우리가 자주 배운 용어잖아요. 토지용의 집약도는 단위 면적, 1제곱미터를 단위 면적인데 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우리 투입을 하는 거죠. 이 단위 면적 우리가 1제곱미터인데 이 단위 면적 토지에 투입되는 이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인 이 크기를 집약도라고 하죠. 이때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 이용을 우리 뭐라고 한다?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형을 집약적인 토지형.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은 토지형은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토지 이용 집약도의 상한선을 나타내는 우리가 집약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입되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데까지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에 집약도를 말하는데 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미분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같을 때 우리는 이윤이 극대화가 되죠. 이윤 극대화 수준의 집약도가 바로 집약 한계고 이 우리가 토지용 집약도의 하한선을 나타내는 조방 한계죠. 이 생산비를 우린 최적 조건 하에서 생산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입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집약도를 조방 한계인데 그래서 여러분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은 이 손익분기점 이 손익분기점 수준의 집약도를 조방 한계라고 하죠. 자, 집약 한계, 조방 한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 이 스프롤 형상. 자, 이 스프롤이 좀 용어가 어렵죠. 도시 스프롤 형상은 도시가 확산되는 형상이다. 그럼 도시가 스프롤 확산되는 형상인데 이 우리는 도시의 성장 개발이 무질서 여러분 질서 정령한 개발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우리가 무계획적 계획성 있는 개발이 아니라 또 불규칙적으로 도시의 외곽부를 향하여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형상을 도시 스프롤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스프롤 형상의 개념도 자주 나오고 이러한 도시 스프롤 형상은 주거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으로부터인데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인 최유효 이용으로부터 괴리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 도시 스프롤 형상입니다. 그래서 집값 수준은 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수준 이하다. 표준적 수준 이하를 의미한다. 표준적 수준 이하를 의미하고, 자, 그리고 밀도 수준은 우리는 밀도 수준은 합리적인 밀도 수준. 밀도 수준은 또 합리적. 합리적인 또 밀도 수준 또 이하를 의미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도시 스프롤 형상에 있어서의 유형을 보게 되면 여러 유형이 있죠. 우리가 합리적 밀도 수준 이상으로 인접 토지를 계속 우리가 잠식해 나가면서 우리가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는 고밀도 연쇄 개발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로 인접 토지를 잠식해 나가면서 확산되는 저밀도 연쇄 개발 방식이 있고 이 자동차 전용 도로인 간선도로를 따라서 교외로 확산되는 형상이 있고 또 이렇게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도시 중간중간에 빈 공지를 남기면서 교외로 확산되는 이 개구리 뜀뛰기 개발이 있죠. 개구리 뜀뛰기 개발. 자, 이런 게 바로 여러분이 도시 스프롤 형상의 유형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 유형 정도 여러분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 129페이지로 가시면은 직주 분류와 직주 접근이 나오죠. 자, 직은 직장이고 주는 주택인데, 이 도심의 사무실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도시 외곽에
두려는 형상을 말하죠. 그럼 직주 분리 형상의 원인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도심의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나타나죠. 그리고 도시 외곽으로 전철과 같은 교통체계에 있어서의 발달이 되고, 또 우리는 관련해서 또 도심에서의 건축법상의 규제가 강화된다든지 이런 것이 원인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그 결과 이 도심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간 인구는 많은데 야간에는 교외로 퇴근하기 때문에 도심은 텅텅 빈다는 공동화 형상이 나타나죠. 이 공동화 형상을 우리 도넛 형상이라고 하죠. 도넛. 예? 도넛 형상. 공동화 형상을 도넛 형상이라고 하고, 교회는 퇴근해서 와서 잠만 자는 우리가 배드타운, 침상도시화가 되죠. 배드타운을 번역을 침상도시라고 하죠. 자, 교통체증이 주원이 돼서 나타나는 형상이죠. 직주, 다시 도시 외곽에 있던 주택이 도심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직주 접근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도심의 주거용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서 고층화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죠. 자, 직주 분리 접근의 용어 정도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입지 잉여란 용어가 나오죠. 자, 우리는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 또는 우선은 토지 이용의 집약 또는 같은데 입지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발생하는 입지 잉여가 나타나는데 129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용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토지 이용의 집약 또는 같고 우리가 입지 조건이 다른 경우에 입지 조건이 좋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을 입지 잉여라고 합니다. 자, 130페이지에 오시면은 부동산 개발이 나타나죠. 자, 이 부동산 개발을 보면요. 이 토지는 3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은 공간 개발이죠. 이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의 개발이 부동산 개발인데, 그러면 이 부동산 개발에서는 시험 문제에 우리가 볼 때 월포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월포드. 자, 월포드는 학자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학자인데, 자, 월포드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발 과정이 7단계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26회 시험에 또 순서를 또 출제했었죠. 자, 개발 과정에 우리가 7단계를 보면 첫 번째가 무슨 단계죠?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할 거냐, 또 개발된 공간을 어디에 배치할 거냐, 구상, 아이디어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단계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예비적이란 말은 아직 개발 안 했거든요. 구상만 했지.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계략적으로, 여러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다.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계략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전에 미리 수익성을 검토해보는 단계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고, 세 번째는 수익성이 있으면 이제 땅을 매입을 해야 돼. 적정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부지 구입 단계가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예비적이 아니라 타당성 분석이죠. 자, 땅을 매입을 했으니까 지질, 지세 등 설계, 시공 가능한가? 기술적 타당성 분석. 자, 개발에 있어서 법률적 제한이 있냐? 법률적 타당성 분석. 그리고 우리가 개발 사업으로부터 드는 비용과 수익 비교해야겠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자,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 개발 업자에 따라서는 특정 개발 사업이 채택될 수도 있고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개발 업자에 따라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발 사업이 타당성 있다 없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 관련된 지문이 또 출제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고, 여섯 번째는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죠. 물리적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고 일곱 번째는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이 마케팅 단계인데 이 마케팅 단계인데 이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이 개발된 부동산의 시장성 여부에 달려 있는데 이 시장성이라는 용어가 자주 출제하죠. 이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있으면 개발사업 성공한 거고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없다면 개발사업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공실률을 줄이고 점유율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시험 지문에는요 특히 이 세 가지를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지문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또 하고요. 이 순서 우리가 두 번 출제를 했는데 12회 시험, 26회 시험의 순서를 또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월포드는 또 이 개발의 위험이 있죠. 이 개발의 위험을 보면은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개발의 위험 자 131페이지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31페이지에 또 나와 있는 위험이죠. 자 부동산 개발 이런 부동산 개발은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라는 요소가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위험이라는 요소가 항상 내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월포드는 법률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보죠. 자, 이 법률적 위험은 말 그대로 이 공법적 측면에서 지역 지구조 같은 토지 이용 규제를 볼 수 있고 이 사법적 측면에서는 소유권 관계에 관련된 위험이죠. 그래서 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미 토지 이용 계획에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지문은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지문이죠. 자,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완공률이 100%로 가까이 간다. 자, 완공률이 100%에 가까이 갈수록 이 매수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점점 우리가 줄어들고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이렇게 높아가는데 그럼 초기에는 매수자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험으로 할인한 부동산 가치는 이렇게 낮게 된다는 것을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 위험은 이 개발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건축비가 더 부담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위험을 비용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개발 위험 이것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내죠. 자, 월포드의 두 가지에다가 또 월포드는 또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죠. 자, 이 부동산 이 개발에 있어서의 타당성 분석이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이 부동산 분석의 체계를 보면은 자, 우선 25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27회 또 뭐 22회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나오죠. 자, 지역 경제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분석 대상 지역의 고용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인구 등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죠. 그래서 분석 대상 지역, 이 분석 대상 지역에 있어서의 모든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을 지역 경제 분석으로서 거시적 측면의 분석이죠. 자, 이 지역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두 번째가 시장 분석이 나타나죠. 25회 시험에 또 출제한 용어죠. 시장 분석은 우리가 모든이 아니라 여기는 특정입니다. 이 특정 유형이죠.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예,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이 수요와 공급 상황을 연구 분석합니다.
수요와 공급 상황을 연구 분석. 연구 분석하여 이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이 가격 수준의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을 얘기하겠고, 자, 이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장성 분석이 나타나는데, 주의할 것은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용어가 아니라는 거. 특히 시장성 분석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22회 시험, 25회, 27회 시험에 출제했죠. 그래서 시장성이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및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인데, 시장성 분석에 흡수율 분석이 나타나죠. 흡수율 분석은 과거 1년 동안의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는가를 분석하는 건데, 개념은 25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죠. 또 목적도 두 번 출제했었죠. 이 부동산 시장의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이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흡수율 분석입니다. 자,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타당성 분석이죠.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성공적이라는 말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투자 분석이 이루어지는 이 단계죠. 또 학자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고 해. 시장 분석.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이게 선행 분석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에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를 얘기하고요. 이 특정의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을 말하죠. 자, 그리고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이 경제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이 경제성 분석이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은 후행 분석이죠. 그래서 이 경제성 분석은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고,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에 뭐를 평가한다? 수익성 여부죠. 특정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건데, 이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 채택,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을 기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 관련된 내용인데, 이 관련된 사항에서 또 우리가 시험 지문이 자주 출제한데, 이 월포드의 부동산 관련된 개발의 위험 타당성 분석, 그리고 우리가 개발 과정의 단계를 잘 정리를 우리가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130 우리가 3페이지에 우리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죠. 잘 정리해 두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33페이지에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르는 개발 방식 분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